세부 심사를 통해서 카테고리별로 아주 공정하게 이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대상에 앞서 발표될 탑5가 곧바로 KT와 함께하는 2016 아프리카 TV BJ 대상의 후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연 2016 마지막 주인공이 될 그 주인공 탑5 시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 이사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수길 대표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대표님 나오시라고 큰 박수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가운데로 저희 모시겠습니다. 예, 이쪽에 대표님, 네. 인사 말씀 해주시고요. 아까도 했지만 우리 이제 또 긴장하고 있을 탑5들에게도 제가 얘기를 더하면 아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곧바로 시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바로 시상. 네, 알겠습니다. 대본이 없었죠, 그거. 아, 대본이 없었어요? 아, 저희 뭐 대본 없어서 그냥 해야죠, 뭐. 어쨌든. 우리는 원래 대본 없잖아. 예, 우리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다고 빨리 진행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발표에 앞서서 고지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탑5입니다. 탑5인데 동점자가 나왔습니다. 동점자, 그만큼 치열했다는 거죠, 대표님?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탑5가 아니라 이제 6명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미리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5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수상 트로피 그리고 2016 BJ 대상 메달 이미지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탑5에 오른 6분의 BJ분을 차례로 호명해 주십시오. KT와 함께하는 2016 아프리카 TV BJ 대상 탑5 첫 번째 수상자 BJ 철구! 아, 철구님이군요! 아,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탑5가 대상 후보에 올라가는 건데요. 네.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정말 우리 또 악수를 나눠야죠. 네, 수고했다 철구야. 아, 그래, 말하면서 대표님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BJ 철구님 비그즈의 수장으로서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5 철구님인데요. 네, KT와 함께하는 2016 아프리카 TV BJ 대상 탑5 첫 번째 수상자로 철구님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글제의 수장이죠. 네, 다양한 재미와 미칠 듯한 웃음으로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대표님 다음 수상자 발표해 주시죠. KT와 함께하는 2016 아프리카 TV BJ 대상 탑5 두 번째 수상자는 BJ 세 글자. 세 글자님 축하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키가 훤칠하신 우리 세 글자님. 아프리카의 미래입니다. 키가 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예. 네, 세 글자님 축하합니다. 세 글자님은 메이플 스토리 초통형으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아, 너무 축하드리고요. 메이플 스토리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네, 게임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너무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대표님, 네, 또 자, 대표님 이어서 수상 발표 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한 번에 할 걸, 기네요. KT와 함께하는 2016 아프리카 TV BJ 대상 탑5 세 번째 수상자 BJ 망치 부인. 오, 망치 부인. 네, 망치 부인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시사 방송의 절대적인 지주죠. 네, 아프리카에 없어서는 안 될 보석 같은 존재이십니다. 네, 앞으로 네. 나와주시고요. 네, 아 예. 우리 망치 부인님 축하합니다. 우리 망치 부인님은. 다사다난했던 세상 이야기를 본인만의 솔직한 목소리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선사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망치 부인님입니다. 네, 또 다음 분 또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네요. KT와 함께하는 2016 아프카TV BJ 대상 탑5 네 번째 수상자 BJ BK 스타즈 보겸! 아! 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한손의 소두부님 축하드립니다. 아, 한손의 소두부님은 아, 다양한 게임과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유행어를 아, 제조시켰고요. BK 스타즈를 창단해서 구단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대표님 다음 분 시상 부탁드립니다. KT와 함께하는 2016 아프리카 TV BJ 대상 탑5 다섯 번째 수상자 BJ 남순! 오! 남순님이네요! 자, 남순님! 아, 이게 웬일이야? 아, 놀랬습니다. 아, 네. 아, 우리 남순님 많이 놀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슈트가 아주 멋있고요. 네. 자, BJ 남순님은 가왕대전 콘텐츠와 우결 콘텐츠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빅재미를 선사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이제 마지막 수상자입니다. 발표해 주시죠. 정말 기대되는데요. 마지막입니다. KT와 함께하는 2016 아프리카 TV BJ 대상 탑5 마지막 여섯 번째는 BJ 감스트! 감스트! 감스트님 축하합니다. 자, 감스트님이 올라옵니다. 네, 우리 감스트님은 FIFA 온라인 3 대표 BJ로 게임 보라, 먹방,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로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 자, 여러분, 탑5에 선정된 여섯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여섯 분의 예, 저 가운데로 좀 나오셔서 네, 저희가 간단히 여섯 분들과 네. 한번 이야기를 네.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 가운데로 조금만 올게요. 좀 더 옆으로 가주십시오. 예, 저 끝자락에서 여기까지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거기 계시도 될까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대장 발표하셔야 되니까. 네, 엣지님. 네. 예. 저는 가장 이제 우리 남순님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아, 남순님한테 네. 굉장히 놀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어리둥절하고 그 저를 좋아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외에는 제가 받았던 거에 조금 의아해하실 텐데 아무쪼록 받았으니까. 소감 좀 길게 하나요? 네. 아무튼 저는 지금 방송을 이제 다시 시작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저는 반쪽짜리 BJ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게스트 방송을 하면서,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저를 도와주면서 빈자를 채워주며 반쪽을 이렇게 채워주는 일반 여성 게스트 분들과, 또 모든 재방송에 나와주셨던 BJ분들, 그리고 연예인 밴님, 또 화요비님, 또 레이디제이님, 가왕대전 도와주셨던 분들, 그리고 저희 NS 그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길어 죄송한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여캠분들 그리고 또 일반 여성 시청자분들은 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스트. 제 카톡 아이디는 WNNW니까 얼굴 두 장, 전신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위트가 있으시네요. 아, 제 옆에 계신 우리 또 세 글자님과 또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를 하면서 우리 또 꿈꾸는 BJ 메이플 스토리 BJ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뭐 또 조언을 잠깐 듣고 싶어요. 오늘 수상 소감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BJ는 메이플은. 메이플이라는 게임 자체가 너무 이제 좀 진입하기 힘들다 보니까 조언할 게 없어요. 메이플 사실상. 근데 굳이 하고 싶다면은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그 한 끼도 라면 먹으면서 현질하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제가 이 인터뷰를 던지고 눈을 봤는데 눈가가 촉촉합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 또 감성팔이 될까 봐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엄마 아빠 약속 지켰고 그리고 이상 하늘에 계신 할머니한테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네 저는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감스트님에게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대상을 받는다면 혹시 공약 같은 게 있습니까? 그거는 예. 뭐 만약에 받게 된다면 예, 저 방송에서 정해서 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뭐 하실 말씀? 예, 일단 소감을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예. 그 탑 더 20도 그렇고 더 5도 그렇고 마지막에 불리니까 정말 긴장이 많이 되네요. 예. 부모님 감사드리고요. 강커퍼니 식구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그리고 여러 팬분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예,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세발사님 옆에 계시는 우리 망치 부인님과 잠시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우리 망치 부인님 탑5에 올랐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잠시 간단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국난이 닥쳐야 시청률이 올라가는 방송입니다. 아프리카의 시청자들 중에서, 아프리카의 BJ 중에서 시청률이 올라갈 때 불안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까지 섰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큰 공을 세운 그 두 분께 냉동 치킨을 꼭 5마리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더 감사한 우리 아프리카의 모든 유저분들 그리고 우리 서수길 대표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아프리카여 영원하라. 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우리 망치 부인님이셨습니다. 저는 한 손에 총 들고 님에게 조금 짓궂은 질문을 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빼고 한 손에 총 들고 님 본인 빼고 누가 대상을 받을 것 같습니까? 일단 여기 올라오신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대상을 수상하실 텐데 누가 타더라도 자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 쟁쟁한 분들이셔가지고 물론 예.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저도 물론 욕심이 납니다. 예. 저도 물론 이번 연도 오면서 진짜 많은 새로운 시도를 했었고 다 너무 잘 됐고 그 중심에 또 저와 또 우리 가족,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탑5까지 된 거고 또 이랬으면 됐나요? 저도 받고 싶어요, 솔직히. 예. 본인 빼고? 네. 어리버리 가서 죄송해요. 글쎄요. 철구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누군지 아십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공약이나 들어보죠. 공약, 만약에 0.00001%라도 받는다면 공약! 공약은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방송 열심히 해서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냥 꿀잼 만들어드리는 게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공약은 없는 것 같아요. 공약 하나 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네. 어쨌든 이 여섯 분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KT와 함께하는 2016 아프리카 TV 영예 대상 피날레를 장식할 대상의 시상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예상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아, 좋죠, 좋죠. 네네. 자, 저희 그 채팅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채팅창 보고 어느 분이 될지 올려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아, 와. 네,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호명이 되고 있고요. 아, 정말 박빙이에요. 네,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속 다 올라오고 계시네요. 네. 그만큼 살이 떨리고 긴장이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2016 아프리카 TV BJ 대상 시상을 거행하겠습니다. 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아니죠. 1000만원의 수상 트로피. 2016 BJ 대상 메달 이미지와 함께 2주간 메인페이지 얼굴 노출, BJ 캐리커처, 스티커 제작, 시청 인원 4,000명방 제공 혜택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대표님을 가운데로 모셔서 대상 발표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상인은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떨리겠다. 자, 누가 될까요? 아, 제가 대상 발표를 여섯 번째 안 해도 오늘이 제일 떨리는데요. 저희 판교에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로도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KT와 함께하는 2016 아프리카 TV BJ 대상 올해는 복수의 대상입니다. 철구 보겸 감스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철구 감스트 한 손에 총 들고 님 BJ 대상. 자, 세 분 너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축하 격하게 해주세요. 수상을... 여러분 꽃다발, 축하합니다. 철근님, 한선의 정들고님, 감스님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2016년 정말 한 해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웃음을 주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세 분의 BJ분들이셨습니다. 네, 철근님. 어머, 너무 귀여운 좋아요. 인형을 또. 자, 그리고 감스님도 너무 좋고요. 감스님 축하합니다. 네. 자, 시상은 철구님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철구님 지금 정신 없으신데요. 자, BJ 대상 수상하게 된 철구는 2016 네. 올해 한 해 동안에도 창의적인 콘텐츠와 과감한 도전으로 수많은 매니아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명실상부 아프리카 TV 최고의 BJ로 거듭났습니다. 아프리카 TV 대통령으로 불리우며 시청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오던 BJ 철구 마침내 대상의 영예를 얻게 됐네요.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철구입니다. 우리 철구님 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수상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자, 다음 분은 우리 감스트님을 먼저 모실게요. 예. 자, BJ 감스트님은 시청자분들이 아프리카 TV의 부통령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만큼 아주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십니다. 방송 천재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감스트님은 한번 보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얼굴과 매력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감스트님, BJ 대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손의 총들구님은 게임, 보라, 먹방 콘텐츠를 가리지 않고 본인만의 매력으로 빅 재미를 선사하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 한해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셨는데 드디어 대상을 받게 되셨네요.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손의 총들구님, 네, 인증샷 찍으셔야죠.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BJ 감스트, 철구, 그리고 한 손의 총들고님 세 분의 소감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KT와 함께하는 2016 아프리카 TV BJ 대상 수상자는 세 분입니다. 한 분씩 소감을 여쭤볼게요. 먼저 철구님,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철구님, 이렇게 나온데 나오셔서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기쁘고, 제가 이제 이번 연도가 솔직히 제 대상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또 이제 제가 사실상 제가 솔직히 이제 3년 전까지는 제가 원래 상이란 거를 원래 욕심 안 냈어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제가 좀 상을 좀 욕심 냈었는데 내 딸 연지한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어가지고 울지마! 진짜 저를 좋아해주는 팬분들이 있기에 제가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조심 안 입고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감스트님 소감 한번 얘기해주세요. 네, 감스트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좀 이 두 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BJ인데 최고의 BJ들과 같이 이 최고의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감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때문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스트님.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BJ 대상 한손의 총들고님 인터뷰하겠습니다. 말하면 되나요? 예. 반갑습니다. BJ 보경입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TV 대상을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충남 서천 시골에서 항상 저의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우리 부모님, 지금 소감 말하는 타임이 아닌가요? 아, 예, 마음껏 말씀하셔도 네. 됩니다. 충남 서천에서 항상 저를 뒷바라지 해주시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항상 저를 이제 뭐 또 다른 아버지이신 또 서수길 대표님과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저를 이 자리에 진짜 있게 만들어주신 가장 큰 1등 공신인 우리 가족,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한손의 총들고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KT와 함께하는 2016 아프리카 TV 대상 BJ 철구 감스트 한손의 총들고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